Niggas don't think shit. 목표 성장. 근접군 팀이야.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아, 반당 기억 좀 시킬라 그랬는데 못 따라오네. 어, 또 만났다. 저글링으로만 이기기 어때요? 반갑다. 나 저그야 포지 더블 넥서스에 가보자. 레더 2000 프로토스 상대로 올저글링으로 이기기. 올저글링으로 이기기 갑니다. 올저글링으로 이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띵띵. 아, 일단 올저글링으로 이기려면 뭐가 맞춰줘야 되냐? 저글링의 업그레이드와 이제 스포어가 받쳐줘야 돼요. 왜냐? 커서에 오버로드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놈이. 문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자, 일단 멀티 먹어주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타스타팅 앞마당을 먹느냐 아니면 옆구리 쪽 멀티를 먹느냐. 근데 저는 옆구리 멀티를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옆구리 멀티 먹고 한번 올저글링으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더 2000점 상대에 스타 경력 20년에 레드 2000점 프로토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솔직히 저글링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살짝 밑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밑간. 프로브 만점사. 나이스. 프로브 3마리 자르면 저글링 6개 150원이죠. 프로브 3마리 얼마입니까? 150원. 결국에는 뭐 쌤쌤이에요. 레드 2000점이면 어디가서 스타 할 줄은 안해 약간 이런 느낌? 프로게이머들한테 가면? 자, 일단 레어테크 팀 올라가 주시고요. 자. 자, 이러면서 바로 저글링 바로까지 찍어 줍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축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일단 챔버에서 방위럽 찍어줘야 되거든요. 챔버에서 이제 방위럽 찍어주고 할 게 많습니다. 가스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럽 공업과 저글링 업그레이드를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깐추롤. 톡!
다시 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저그닝 방어. 자, 저그닝 나왔죠? 나왔으니까 바로 긴세이 들어가 주시면서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 초패스 하이브, 초패스 하이브. 찍어주시면서 하이브 누구야? 어그로 끌면 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이브까지 찍어주세요. 하이브까지 일단. 상대방이 커세어 입으면 솔직히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한번 그래도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우 쟤 오씨 투캐논. 야 나름 문 잘 잠가놨어요. 오발탄, 야 오발탄, 야 오발탄, 야야야야 오발탄, 오발탄, 야 오발탄, 아 야야야 미안하다 야 오발탄, 오야 미안하다, 아 나 얘 불러간다는 게 아 오발탄, 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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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탄 오발탄. 아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삭제했어요. 자 바로 하이브 초패스 하이브기 때문에 바로 찔러둘 때 막말로 저글링 아드레날린 됩니다. 자 커세어 왔죠? 커세어 왔는데 바로 속도로 수비. 자 그 다음 자 바로 이제 또 챔바 하나 더 지어주시고요. 바로 오죠. 자 공바럭칠로 노는데 아드레날린 보세요. 아드레날린 지금 반이에요. 오늘 맞다이 까면 막말로 이길 수도 있단 마인드입니다. 자, 2럭도 찍어주시고요. 자, 발업질로 오죠. 발업질로 옵니다. 시간 조금만 더 벌어주시고요. 시간 조금만 더 벌어주시고, 여기다가 서큰 하나 지어주면서. 자, 좋은 위치, 좋은 위치 선점, 좋은 위치 선점. 자, 자 저글링으로, 저글링 아드레날리 얼마 안 남았어요. 자, 3, 2, 1. 바로 맞죠? 지금 01업 됐는데 저글링이 3방이에요. 자 01업이 되면 원래 저글링이 2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3방과 2방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저도 01업이 됐기 때문에 자 3방입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마인드에요. 와 세죠? 그 다음 여기다가 스포 여기 다크 올 수 있으니까요. 오버로드 소급도 눌러주시고요. 다크 대비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발업 찔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멘탈이 나가요. 왜냐, 공발업을 아무것도 안 하면 게임이 져있거든요? 자, 공발업을 아무것도 안 하면 게임이 져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버 찍어주시고요. 다시 오버 조금 돌려주시고. 깜찍이 형님 안녕하세요.
자, 질러 많은데, 질러. 소모, 소모. 오, 캐논 넣으세요. 자, 캐논, 캐논 넣으세요. 오버 치우시고. 질러 생각만 하면 됩니다. 질러 생각만. 질러. 자, 일단 원가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도. 자, 해처리 늘려주시고. 해처리 늘려주세요. 미나 남을 때 해처리 빨리 늘려주시고. 드론 찍어주시고. 빨리 드론 한번 펌핑. 랠리 포인트 바꿔주시고. 한 군데로 몰빵. 자, 여기도. 여기는 여기다가. 살짝 나눕시다. 자, 이러고 이제 01억, 방 2억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찰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론 뽑아주시고, 또 멀티. 오, 다크, 다크, 다크. 역시나 고려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크 나왔고요. 자, 시야업, 오버로드 시야업까지 깔끔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세에 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예, 그때 가서 바로. 그리고 허세를 상대방이 모았으면 스포를 두세 개 정도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동급 상대로는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동급 상대로는 정찰까지 깔끔하게. 자, 게이트웨이 늘러난 거 보이죠? 상대방의 판단은 커세어를 모은다기보다는 아칸을 통한 뽕뽑기. 자, 과연 저글링대 아칸 누가 이길까? 한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업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자, 포스는 뽕뽑기에요 일단. 난 유튜브가 거짓말이래. 아, 새별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아까 119개 고맙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라는 마인드, 오라는 제스처. 제스처 취해볼게요. 제스처, 제스처, 제스처. 일단 멀티도 먹어주시고.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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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밍. 자, 저글링으로만 뭐 거의 200 찍는단 마인드예요 지금. 여기다가 드론 살짝 보내주시고요. 친구들 살짝 보내주세요. 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야, 질러. 어? 어? 뭐야, 무빙 탔어, 무빙 탔어. 자, 일단은 녹아요. 보세요. What the fuck? 아우, 녹아요. 아칸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저글링 위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글링 위험. 룰루랄라 와, 그냥 먹죠? 와, 씹어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란이 사기가 아니고 저글링이 사기일 수 있어요. 야, 씨. 프로토스 버프 좀 시켜주십시오, 블리자드분들. 자, 저글링 뽑아주시고요. 바로 어택당. 택당이, 택당이 찍어줄게요. 택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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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당이. 어? 뭐야? 좀 버텨봐. 아이씨, 너무 싱겁잖아. 택당이. 어택당이 피지컬 깡패. 라바가 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라바가 놀면 안 됩니다. 헛헛헛헛헛헛헛헛. 오버 치워볼게. 야, 오버 치워볼게. 야, 오버 치워볼게. 좋아했습니다. 어때요? 저글링으로 이기기 참 쉽죠? 어우, 컨텐츠 하나 짰습니다. 컨텐츠.